외국에서 공부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? 처음 뉴질랜드 갔을 때 학교에 한국인은 진짜 저 혼자였어요. 옆에 친구가 말 거는데 대답도 못하고 너무 막막했어요. 그때부터 저는 혼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. 집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말하는 거 따라해보고 영안사전 외워보고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. 그러다 만났어요. 절 구해준 책, Grammarly's. 처음에 예문만 있고 설명이 없고 당황했는데 예문을 자세히 보니 친구들이 쓰는 표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막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빠르지는 않아도 저도 대답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. 이유가 궁금했어요.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? 답은 간단했어요. Grammar for speaking. 이거더라고요.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한국식으로 문법 구조 분석하고 그러는 거 말고 원어민이 사용하는 문장의 본질, 그 뼈대가 튼튼해야 정확히 소통을 할 수 있어요. 생존을 위해 터득했던 방법, 영어 말하기 그 뼈대, 그 본질. 시험용 grammar가 아니라 grammar for speaking. 소통을 위한 영문법, 그거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. 자신 있어요. 제 노하우로 수많은 학생들이 입을 떼고 영어를 말하고 유학도 가고 영어 다 정복했어요. 본질 하나만 정확히 잡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.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. 저를 믿고 저의 노하우가 담긴 Real Talk Grammar News와 함께 영어 정복 도전해봐요.